독수공방 이글스 선수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 선수 참올 시즌 처음 온 선수라고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친화력을 보여주면서 해창 엄마, 해버지 같은 정말 다양한 별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이 별명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우리 하나의 새로운 섹시가이로 등극한 선수인데요. 자, 오늘 선수 초대석 주인공 이글스 안방마님 이해창 선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팬분들께 먼저 간단하게 인사하고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 이글스 포수 이해창입니다. 하나 2대 섹시가이라고 더 많이 아, 네. 일단 뭐 섹시가이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저희가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11시에 들어간다고 네. 그러셔가지고, 네. 그럼 11시에 들어가면 10분 전. 그 10분 전에 여기 오려면 다시 10분 전. 10분 전. 그러다, 그 10분 전. 뭐,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일찍 온건 아니고, 락카룸 있고, 또 대기할 장소도 있으니까. 그 전날에 라카에 텐트 치고 주무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아니요, 그 아, 정도 네.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보통 이제 선수분과 이제 시간 약속을 하면은 한 3, 40분 전에 오거든요. 근데 아니, 저희보다 더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선수가 처음이어가지고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저희 머리 바뀌었습니다, 지금. 네, 요거 자리 좀 만들어 부정을,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끝나고 박는 걸로 아니. 하고요. 아무튼 이 독수공방 이제 세 번째 초대석 주인공으로 오시게 됐는데 좀 이렇게 저희가 사실 조금 저희가 제안을 드린 건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아니 사실 아 여기서 뭐 이거 먼저 얘기했다. 이해창 선수가 먼저 독수공방 잔잔해서 좀 나가고 싶다고 하신 거 맞죠? 예, 그렇죠. 그게 네네네 전에 한번, 아, 뭐 해야 되는데, 뭐 네. 해야 되는데, 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이 컨텐츠라 그래야 되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막 요란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독수공방이 좀 침착하게 앉아서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다고, 그게 그럼, 그 중에 제일 나은 것 같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질문지 살짝 보니까 약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저희가 또 그걸 딱 놓치지 않고 캐치해서 바로 저희가 섭외를 했고, 그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보고 오셨더라고요. 저희 뭐 명치춤이라든지 응원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고 오셨더라고요. 마침 또 저희 또 질문 중에 굉장히 또이 이해창 선수의 오늘 뭐 노래 실력과 춤 실력을 볼수 있는 질문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저희가 빠르게 또 우리 팬분들의 볼수 질문을 있네. 예, 그럼요. 아, 볼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저희 뭐 마이크와 카메라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 팬분들의 소중한 질문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P015998님께서요. 이해창 선수 올해 한화에서 처음 생활하는데, 이해창 선수가 지금까지 경험한 한화 이글스는 좀 어떤 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당장 지금 현재까지의 팀 성적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뭐, 처음 왔는데 선수단 분위기 자체도 너무 좋고, 선수들끼리 되게 끈끈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랑 또 별개인 거지만, 네. 또 되게 끈끈하고, 네. 정이 많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런 점들도 있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 갈수록 잘할 수 있는 어린 선수들도 많고 네.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그또 중심에 우리 또 이해창 선수가 계시지 않겠어요? 그 지금 이제 어린 선수들이 네. 주축이 돼서 팀 성적 좋은 성적이 날때꼭 제가 그때까지 잘 버텨서 같이 오, 할수 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미 서리가 또 빨리 또 대전에 왔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네. 네. 일단 뭐 우리 보미 서리 얘기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질문 바로 일단 가볼게요. 강민주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한화로 오면서 본인 스스로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제 마음가짐이 제일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욕심을 오히려 조금 내려놓는 계기도 됐던 것 같고, 그동안 돌아보니까 야구장에서 야구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재밌게 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많이 생각하면서 하고 있고,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은 또 그거 외적으로는 처음으로 혼자 살고 있죠. 아, 정말 그건 너무 크게 달라진 점인데요? 네, 그게 제일 네.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눈물이 막, 아, 네네. 그거 좀 어떠세요? 예, 혼자 지내는 그. 일단은 너무 좀 외롭기도 하고. 네. 또, 가족들을, 저희 뭐, 와이프나 애들을. 네네. 너무 자주 못 보니까. 아주 자주 봐야 일주일에 한 번. 그쵸, 그쵸. 평균적으로는 2주에 한 번 뭐 이렇게 시즌 들어가면 네. 일정 때문에 못 갈 때가 많은데 네. 그게 많이 아쉽죠. 그쵸. 하필 또 이번 시즌에 월요일 경기가 또 저희 굉장히 많았었어 갖고 네. 더 좀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쵸. 월요일 경기도 많아졌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아, 그쵸, 가능하면 그쵸. KTX나 버스를 타지 않고 개인 차로 이동해야 돼서 네. 대전에서 홈 경기가 마무리되는 날이 아니면 가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이동일이면 지방에서 바로 가기가 그쵸.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못 가고 있고 또 큰애는 이제 그런 걸 좀 알아가지고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하고 좀 떨어져 지내시다 보니까 그 저희가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쉬는 날 우리 후배들 데리고 이렇게 여기저기 놀러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네. 아, 뭐 놀러 갔다기보다는요. 네네. 집에 못 가고 대전에서 쉬게 된 날이 있는데 타이밍 좋게 이완이가 네. 이제 집에 가냐고 네. 그래서 안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밥 사주십시오 이러는데요. 아, 먼저 네. 후배가 먼저. 그래가지고 어 그래 저도 네. 딱히 그날 뭐 특별한 일정이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래 밥 먹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 또 민우랑 집이 되게 네. 가깝거든요. 그래갖고 민우한테 연락했더니 민우도 밥 안 먹었다 그러면서 나오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두세 명 정도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밥 먹고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아, 남자 세 분이 되게 카페에서 수다를 쉬는 날 떠는 게 굉장히 건전하다 제 얘기를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이완 선수가 건전한 거 맞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아무래도 좀 진짜 코로나가 또 빨리 없어지고 우리 또 뭐 봄이 설이도 얼른 또 우리 함께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종범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하나로 왔을 때 구단 적응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선수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일 먼저 이제 결정되고 나서 네. 제일 먼저 통화한 게 재훈이가 제일 먼저 전화해줬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종민이 형도 지금은 아, 이제 네네. 나갔지만 종민이 형도 되게 오랫동안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영이가 전화 진영이 이제 이름만 나와가지고 진영이가 네. 전화 네. 와서 또 네. 얘기 많이 했죠. 오, 진영이가 네.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제가 이제 하나로 결정이 되고 나서 통화를 하는데 네. 진영아 형 잘 부탁한다 잘 챙겨줘라 네. 얘기했더니 형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이길 수 중심이라고. 아 진짜요? 제 옆에만 있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잘 챙기려고 하는 소리였겠죠. 네. 제가 자기 옆에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그런 말 해주는데 비웃을 순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래 아 알았어. 와서 보니까 네. 중심에 있어요. 아 중심에는 있다. 중심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리더나 뭐 진짜 인싸라고 하면 네. 그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꾸역꾸역 중심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중심에는 있어요 진영이가. 아. 근데 아, 진영이가 너무... 진짜 잘 챙겨주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뭐 그러면서 또 옆에 있으니까 같이 중심에 있는 것 같아갖고 조금 살짝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뭐 이러면서. 같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군요. 아니, 진영 선수를 저희가 한번 또 나중에 독성방에 좀 이렇게 모셔보려고 하는데, 네. 그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과 기겁을 했다고 저한테 말을 하던데,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갔을 때 우리 혜창 선수가 그 후폭풍을 지금 감당하실 수가 있을지. 그럼 이거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 진영이요? 진영한테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에피소드를 만들어서라도 가져오실 분이어서. 아니. 그렇죠. 근데 뭐 전 거짓말은 아니니까. 네. 진영아. 거짓말은 아니니까. 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한 질문을 이렇게 가리키고 계신데 그 생각해 보니까 이 김진영 선수 나중에 올라가면은 우리 선수들도 질문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지금 이 진영 선수가 아 진영 선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이 질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의 또 우리 다른 선수들의 질문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구단에 적응 많이 도움 준 선수, 뭐 재훈 선수 그리고 진영 선수 정도로 뽑아 주셨고요. 재훈 선수 얘기가 나와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글스 네버다이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최재훈 선수 보고 다리 짧다고 하셨는데 본인 다리를 평가한다면이라고 주셨네요. 이게 저희가 사실 그 비밀 투표 비밀 아닌 비밀 투표 때 나온 얘긴데 아니 근데 저희가 진짜 저희가 그 네. 저희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팬분들이 해창 선수 글씨체를 보고 맞추셨더라고요. 저희 진짜 몰랐어요. 저희는 몰랐어요. 저희는 그 네. 우리의 일체 관련 없습니다. 공개된 것은. 아니 근데 재훈 선수도 그 글씨를 알아본 거예요? 해창 선수가 쓴 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침에 네. 그 인스타에 먼저 그 아, 쪽지만 네네, 먼저 맞아요,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고 아 이거 잘못됐다. 조금 그렇겠다 이랬는데 네. 재훈이가 네. 갑자기 막 씩씩거리면서 막 오더라고. 딱 오더니 다리가 짧아? 다리가 짧아? 막 이런 거 그래갖고 처음에는 발뺌을 했는데 아니라고 아, 그랬는데 네. 근데 네, 팬분들께서 댓글에 네. 저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아니 그 해창 선수를 그 이전 팀에서부터 알던 팬분들이 이제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제가 네. KT 시절부터 해창 선수를 아는데 글씨가 굉장히 예쁘다. 그냥 그렇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저희도 그때 알았어요. 근데 글씨를 진짜 제가 사실 선수들 글씨를 참 많이 봤는데 정말 예쁘게 쓰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좀 너무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해창 선수에서 의외인 건 아니고 저보다 잘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어릴 때부터 그 글씨를 잘 쓰셨던 건가요? 잘 썼다기보다 네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많이? 네, 그러니까 일기도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건 쓰지만 네. 그때는 뭐 일기도 쓰고 네, 중학교 때 팀에서 네. 뭐 야구 일지 이런 거를 좀 의무적으로 모든 선수들 적게 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가능한 공부를 아주 놓치는 않게 아, 그쵸. 하시면서 네. 자연스럽게 글씨를 쓸 기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쓰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내가 쓴 것도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으니까 그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비교적 이렇게 되지 않았나. 공부 얘기를 하셔서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그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거절하셔가지고 요거는 묻어놓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살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초반에 살짝 아쉬웠는데 지금 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사실 요즘 좀 최근에 성적이 또 굉장히 좋고 그 되게 필요할 때마다 좀 쳐주는 타자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어떠세요? 요즘에 좀 그래도 성적이 좀 비교적 좋게 나오고 있어서 네.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뭔가 생각의 변화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크게 뭐가 막 뭘 막 바꿨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시즌이 지나고 나서 성적을 제 성적을 보니까 아쉬운 건 둘째치고 창피한 마음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도 구단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해주시고 데리고 와주셨는데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창피한 마음도 좀 들고 해서 다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시간도 많은 것 같고
예를 들면 타격을 할 때 이렇게 포커스를 둬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1부터 5까지 다 중요한 거지만 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제가 우선순위를 잘못 매기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교정을 나름 해봤는데 네. 그게 지금까지는 좀 좋은 결과가 그래도 나오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본인은 되게 별로 바꾼 게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것도 되게 약간 치열한 연구 끝에 나온 결과가 전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그 평소에도 조금 이렇게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일부분만 보고 사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라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 쉬는 날 매번 항상 웨이트 나오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게 훈련 같은 거 지켜보면은 되게 다른 선수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언제 한번 봤냐면 반즈 선수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반즈 선수한테 되게 타격 오래 물어보고 따라하고 네. 좀 그런 걸 봤었거든요. 네. 평소에 조금 이렇게 동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배우는 스타일이세요?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근데 반즈 선수한테 물어봤던 게 제가 네. 이제 바꾸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바꾸고 싶은 게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해보는데 네. 그 과정에서 반즈 선수가 딱 왔고 제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물어봤는데 사실 지금은 그게 저한테 너무 급했던 것 같기도 하고 시즌 중에 바꾸는 거나 아니면 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본인이 소화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도 있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때는 제가 그거를 너무 하고 싶었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좀 많이 물어봤고 반주 선수도 되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줬고 네. 뭐 그 정도 네. 해동 선수도 되게 약간 칭찬에 조금 어색해하시는군요. 그쵸, 많이 어색해요. 아, 그럼 오늘 또 칭찬 보도 가동해야겠네요 오늘. 아니요, 하나도 안 어색해요. 아무튼 또 해창 선수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베이비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코로나19로 선수들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창 선수는 평소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뭐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네. 요즘에 많이들 하는 말로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되게 중요시 되고 있는데 저도 그거에 맞춰서 제 나름의 루틴을 정해서 네. 해보려고 하고 있고 뭐 남들보다 더하고 덜하고 막 이건 아니고 네. 그냥 제가 정해놓은 그런 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남들이 안 오는 시간에 제가 해서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도 딱 정해진 것만 하고 네. 네, 그렇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코로나 때문에 컨디션 관리라고 하면 오히려 야구장 나오는 날은 이제 활동도 하고 그쵸. 운동을 하고 하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데 네. 오히려 쉬는 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쉬는 날 너무 집에만 있고 실내에만 있으면 오히려 좀 몸이 무거워지거나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네. 그렇게 전처럼 편하게 돌아다니긴 또 힘드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마스크 쓰고 아니면은 마스크는 물론 쓰고 네네. 사람이 좀 없는 시간대나 없는 곳을 좀 산책을 좀 한다거나 예, 그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쉬는 날도 되게 알차게 약간 보내시는 거 저랑 완전 반대네요. 저는 쉬는 날 밥도 안 먹고 한 열몇 시간씩 누워 있거든요. 아 그러면 네. 허리 아파요. 아 맞아요. 허리 아프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봤는데 네. 그런 것도 해봤는데 그 다음날 몸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너무 무거워가지고 약간 잠도 너무 자면 더 네. 졸린 것처럼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하지 마시고 해창 선수처럼 아 그리고 저희는 화요일에 또 경기를 하니까 그쵸. 월요일에 하루가 시간이 너무 빈다고 해서 너무 늦게까지 자거나 하면 맞아요. 오히려 화요일에 또 그 리듬이 좀 깨지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좀 맞아요.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챙겨 드시는 건 없으세요?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챙겨 먹죠. 챙겨 드세요? 네. 부모님께서 아직까지도
여름에는 이렇게 뭐 보약을 좀 해주시고 얼마 전에 또 구단에서도 되게 좋은 이 멀티비타민이라 그러더나 그런 거 주더라고요. 그것도 열심히 챙겨 먹고 뭐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뭘 자꾸 챙겨 먹게 되더라고. 원래 맞아요, 진짜 안 챙겨 먹었는데 그런 거랑 별로 상관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저 어렸을 때도 돼요. 선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막 이만큼씩 먹는 거예요. 막 매 끼니마다 뭘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렇다. 막 이렇게 너도 해봐 이랬는데 그게 조금 공감이 가요. 드디어 이제 그런 시기가 왔군요. 아니 근데 혼자 사시잖아요. 요리는 좀 어떻게 해서 드세요? 요리는 잘 못 해먹고요. 그때 보셨잖아요. 예. 그때 예. 보셨잖아요. 아, 네. 아니, 그래갖고 요리를 뭐 간단한 거? 그냥 밥은 주로 이제 즉석밥 먹고 그리고 반찬 거리는 와이프가 좀 많이 싸주고 싸서 오시는구나. 예, 뭐 고기를 이렇게 뭐 챙겨서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무튼 반찬 거리 기본적인 거 많이 싸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거마저도 해먹기 싫을 때는 그냥 시켜 먹기도 하고 근데 야구장에서 하루에 두 끼를 주니까 그쵸. 야구장 나오기 전에만 해결하면 되니까 뭐 조금 간단하게 먹어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첫 끼고 해서 부담 없이 그냥 저희가 또 마무리 캠프 때 그 요리 콘텐츠를 또 한번 해야겠어요. 지금 그 저희 독수공강 모셨던 분들 중에 요리를 좀 한다는 분이 뭐 김민우 선수 정도밖에 없네요. 두 분 모셨지만 민우 선수가 맞다. 요리 되게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막 전복, 막 버터구이 뭐 이런 것도 해서 먹고 집에서. 재민 선수는 뭐 전혀 못한다 그러고. 그 요리 얘기가 나와서 바로 이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서빈 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떡볶이에 아직도 소금 뿌려서 드시나요? 라고. 네. 저희 그 정말 그 스프링 캠프 때 아주 최고의 인기 영상이었던 떡볶이 때 정말 큰 활약을 하고 가셨습니다. 떡볶이를 만들어 먹은 게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이니까 소금을 뿌려서 먹은 거죠, 마지막에. 아니 근데 또 다들 막 그때 해창 선수가 그때 소금을 골랐었잖아요. 네. 근데 또 막 다들 또 해창 선수를 이렇게 위축 안 시키려고 막 아 소금 뿌려서 더 맛있다고 막 이렇게 해줬었잖아요. 저도 소금 거잖아요. 그거 나중에 영상 보니까 저는 끝날 때까지도 몰랐어요. PD님 아실 때 이거 언제 넣냐고 하실 때 저도 그때 알았어요. 저도 모르고 좋다고 막 진짜 소금 때문인 줄 알고 막 세레머니 하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아 그게 또 굉장히 그 영상의 매력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무튼 저희가 한번 마무리 캠프 때 다시 한번 고멤버 리멤버로 해갖고 도전을 하던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만 준비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만능 소금으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떡볶이 함께 했던 선수 이제 그 올 시즌 하나엑스에 처음 온 선수들과 김진영 선수와 함께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장시환 선수입니다. 장시환 선수와 인연이 굉장히 또 깊으신데 이 질문 한번 바로 가볼게요. 강쥐지님께서요. 이번 스프링 캠프 때 장시환 선수와 왜 또 보는 거냐며 투닥거리던 기사를 봤는데 둘이 얼마나 친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뭐 왜 또 보냐고 투닥거릴 만큼 친한 거로. 그쵸 그쵸. 네. 제가 11년 차거든요. 시환이는 고졸이라서 더 오래 했고 네네. 근데 그 중에 5년, 6년째 같은 팀에 있는 횟수가 그 정도 되니까 뭐 편하죠. 같은 나이에 같이 하고 있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 팀에도 지금 5명이었다가 뭐 막상 지금 1군에서 같이 하고 있는 선수가 많지 않은데 또 이렇게 친구가 있다는 거는 그쵸. 의지가 많이 되죠. 네, 많이 든든하기도 하고 좋죠. 그 든든하고 좋다는 거에 이어서 바로 이 질문 가볼게요. 3LZ3T님께서요. 장시환 선수의 생각하고 사인 내 짤의 포수가 이해창 선수라고 하는데 그 사건의 전후 사정이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 짤? 저 뭔지 알아요. 그거 보고 나서 제가 시환이한테도 그걸 보여줬거든요. 네네. 근데 시원이도 저도 정확한 그 상황을 기억을 못해요. 이게 그 타팀에 함께 또 계실 때 그게 아마도 뭐 어디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게 화제가 됐던 게 그때 장시환 선수 표정이 되게 무서워요 약간. 그러니까 얘가
저 혼내는 것처럼 막 답답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갖고 야 니 그렇게 하면은 어떡하냐 막 아 이 말이 그랬는데 아, 네? 네. 아마도 뭐 그런 뭔가 시합 전에 네. 그 정해두고 들어가는 이제 사인이나 네. 그 상황에 대한 대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자라는 원래 그 제가 많이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네. 생각해라 이런 시그널을 많이 주는데 네. 왜 그렇게 해가지고 네 아무튼 뭐 아마 1루에 주자가 있는데 얘가 빠른 주자라서 도루를 할 것 같으니까 생각해라 아니면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그랬을까? 어쨌든 친하신 거는 맞는 거죠. 이렇게 상하 네. 관계가 아니라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 장시환 선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더 붙여보자면 저희 그때 이제 셋이 이야기 나눌 때 그 장시환 선수가 뭐 하나 제안을 좀 한 게 있어요. 저희 비시즌 콘텐츠를 아주 손수 제안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예창 선수를 함께 하자고 이렇게 모셨는데 예창 선수가 거절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조금 여기서 우리 팬분들 이렇게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냥 이예창 선수를 이글스 TV에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팬분들 앞에서 아. 그 콘텐츠를 우리 함께 하시는 게 어떨지 아, 안 말씀을 팬분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이게 카메라 넘어에서 지금 팬분들이 아 이예창 선수 보고 싶다 어쩌죠 어떤 콘텐츠일까 너무 기대된다 이예창 선수 너무 좋은데 약간 이렇게 독소만 나서 질문도 많이 달았는데 설마 비시즌 때 해주겠지라는 아 너무 안 되는데 너무 안 돼요 그거 아니 그게 네 시환이가 재훈이랑 네. 같이 하겠다고 했던 거 그거 말씀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안 돼요. 뭐, 굉장히 건강한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다른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비시즌에 또 다른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해창 선수와 함께하는 아, 헬시한 컨텐츠로 한번 헬시한 컨텐츠 네네. 그 시안 선수가 제안한 거 저희가 일단 뭐 비밀로 붙여야 더 재밌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힌트를 잠깐 드리자면 굉장히 헬시합니다. 굉장히 그쵸. 건강한 컨텐츠를 시안 선수가 저희에게 제안을 했어요. 미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예능감과 우리 선수들의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저희에게 먼저 제안을 해줬는데 저희가 한번 꼭 해창 선수, 재훈 선수, 시아 선수와 함께 즐겨볼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박수! 많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네. 네 김상혜 씨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원정 경기 때 룸메이트는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계속 바뀌더라고요, 저. 네네. 네, 그래갖고 이 팀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딱 찝지도 못했고 아니 근데 다들 많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 시즌 개막할 때는 우노랑 네. 썼고 아, 우노 선수? 네. 네. 그 다음에 한결이랑도 잠깐 썼고 네. 장혁이랑도 유장혁이랑도 네. 쓰고 지금은 상원이랑 쓰고 있어요. 박상원 선수? 언. 언 선수? 네. 대부분 어린 선수들이랑 많이 쓰시네요? 그러게요. 그 좀 미안해요. 아, 왜요, 왜요? 아, 심부름 혹시? 아, 저 많이는 안 시키는데. 아, 예. 많이는 아니지만. 그 뭐 당하는 사람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곧 뭐 아니면 다른 팀이랑 비교하면은 이미 네. 혼자 쓰고 있는 연배 또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네. 이제 혼자 쓰는 네네. 그 정도가 되는데. 네. 하고 저랑 비슷한 또래에 제가 편한 선수들하고 쓰자니 그 선수들은 저 아니면 후배들이랑 쓸 텐데 해서 미안하고 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어린 선수들하고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래갖고 가능한 편하게 네. 있게 해주려고 그리고 제가 뭐 막 말이 많거나 너무 활발한 그런 성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방에 오면은 네. 뭐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하는데 네. 각자 잘 쉬는 편이에요. 다 아, 누구랑 약간, 쓰든 그냥 방에서 쉬는데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휴식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 질문을 또 피해갈 수 없죠. 자 운호, 한결, 장혁, 상원 최고의 원정 룸메이트는 누구였습니까? 지금 상원이도 되게 좋고요. 네. 장혁이가 저는 편했던 것 같아요. 장혁 선수가 네. 이유가 있나요 따로?
장혁이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말수가 엄청 없고 조용해요. 예, 알아요. 오히려 그게 제일 맞지 않았나. 뭔가 휴식에 네. 딱 맞춰진 룸메이트. 네, 상원이도 상원이랑은 아무래도 같은 포지션이고 하니까 그쵸, 그쵸. 편하고 할 말도 많고 네. 뭐 그런 걸로 또 좋고 뭐 그렇게 둘은 좋고 운호랑 한결이도 네. 좋았는데 네. 운호가 거의 뭐 기차 소리 나더라고. 아아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기차 소리 네. 나더라고. 람보르기니인 줄 알았어. 어우 엔진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네. 선수가 예. 좀 룸메이트 하기는 힘든 스타일이군요, 운호 선수가. 네. 아니요, 근데 운호는 또 운호만의 또 매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운호 되게 밝고 네. 말도 재밌게 많이 하고 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처지지 않고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좋은 에너지를 계속 그렇게 네. 또 텐션을 업 시켜주는 그런 능력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또 그런 점은 좋아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한결 선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상원 선수가 굉장히 또 룸메이트로 인기가 많네요. 저희 아, 그래요? 그, 네, 재민 선수도 상원 선수하고 계속 같이 쓰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라이벌이 되셨어요, 지금. 재민 아. 선수. 네, 박상원 선수는 뺏길 수 없다고 재민 선수에게 좀 한마디 경고 날려주세요. 경고? 지금 네. 재민이한테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안 돼, 안 돼요. 재민이가, 우리 재민이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뭐 저기... 어디 다른 데 가서 자는 한이 있어도 재민이가 쓰고 싶다는 아. 거 원정 가서 아. 최적의 컨디션을 재민이가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해줘야죠. 아 우리 재민이가 아, 벌써 이렇게 됐나요? 재민이 아. 아 알겠습니다. 떠받들어야지. 아 재민 선수 떠받들 알겠습니다. 재민 선수에게 이 이창 선수의 마음을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 또 우리 후배들에 관한 질문이라서 제가 바로 이어가 보자면 송아영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해창 선수의 자상함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 제가 초반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별명들 있죠. 뭐 해창 엄마, 해버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후배들에게 해창 아버지, 해창 아버지 아 진짜요? 이렇게 해서 별명이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엄마 아빠 약간 되게 잘 챙겨주는 이미지가 되셔가지고 실제로도 굉장히 잘 챙겨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원천이 뭔가라고 아영님께서 굉장히 또 궁금해하시네요. 원천? 네. 원천. 원천. 아 근데 네. 그 PD님께서 저도 이글스 TV를 이제 종종 보는데 네. 너무 편집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좀. 이제 약간 부담스러워요. 이제 내가 더 착해야 되고 더 자상하게 애들을 더 잘 챙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아니 뭐 근데 아닙니다. 네. 뭐 자상하다기보다 그냥 제 생각에는 후배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굳이 좋은 점을 꼽자면 네.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뭐 그 정도?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하고 편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 신인 선수들도 되게 우리 해창 선수를 편하게 생각하고 사실 뭐 저희 우리 뭐 PD님이라든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저희가 더그아웃캠은 만들 수가 없어요. 진짜 그 그러니까 뭐지?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을 저희가 보통 찍기 때문에 그때 뭐 민호 선수라든지 진욱 선수라든지 이런 달래주는 모습은 사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아. 한 행동이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타이밍 좋게 제가 딱 카메라에 잡힐 때 그렇게 되니까 네. 근데 진욱이도 뭐 그때 너무 그 막내인데 그쵸 그쵸 너무 자기 혼자 이렇게 뭐 꼭 경기 전체가 자기 때문에 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거 아니다라는 뭐 그런 얘기 해주고 그냥 그러고 나서 좀 진정이 된 다음에 어떤 점이 제일 아쉬웠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네. 또 잘 대답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그 정도 그런 대화하고 민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누가 봐도 그거는 민우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사실 경기 취소될 것 같다 그래서 비 얼마나 오는지 보려고 네.
얼마나 되는지 보고 제 장비 좀 챙기려고 갔는데 민우 네. 혼자 거기서 너무 네. 너무 외롭게 그러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또 거기서 그냥 이렇게 그게. 그냥 지나치면은 또 더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민우 많이 아쉽겠다 나도 아쉽다 그냥 그 정도 얘기 그런 게 다죠. 그런데 또 거기에 또 팬분들이 또 감동을 또 받고 그러니까요 이제 네. 누구 조금만 안 좋은 결과 나오면 항상 제가 가서 뭘 해야 될 것 같아. 네. 이게 나중에 카메라 이렇게 각도 탁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 있으면 이렇게 해야 그립 이제 한다 이제 나 합니다 이거 하고 가서 PD야 잘 찍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 아이 농담이고요. 근데 진짜 이해창 선수가 아마 우리 팬분들이 이미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또 착하시고 또 저희 제작진도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해가지고 저희 비시즌 때 그 찍을 컨텐츠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네. 안 돼요. 다음 질문으로 안 된다는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미스터 장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어떤 계기로 야구 선수를 하게 됐나요? 라고 조금 장시원인가? 네. 아니. 아마 아닐 겁니다. 미스터만 붙으면 네. 야구를 제가 어렸을 때 네. 제 성격이 계속 점점 막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네. 부모님께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정말 가만히 있지를 못했대요. 진짜로 좀, 예, 좀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네. 뭐 이렇게 그 에너지가 많아서 그거를 발산을 많이 막 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운동을 뭔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마침 그냥 제가 이제 뭐 야구는 던지는 것도 있고 치는 것도 있고 막 네. 뛰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구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네. 어머니께서 엄청 반대하셨어요. 야구하시는 거예요? 진짜 많이 반대하셨는데 네. 원래 어머니께서도 이제 운동은 아니지만 예체능 네. 쪽이셔가지고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어렸을 때 그 성장통이라 그래가지고 막 뒤꿈치 같은데 네.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무릎이랑 네. 이런 데가 아팠는데 네. 어머니께서는 그때 이제 사실 이때다 싶어서 그만 시키고 싶으셨대요. 근데 제가 막 울면서 저 친구는 나보다 많이 뛰고 저 친구 나랑 똑같이 뛰고 막 다 같이 하는데 왜 나만 아프냐 막 이러면서 울었대요. 그거를 보고 네. 이제 또 부모의 마음이 그쵸.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그때부터는 갑자기 제가 막 울면서 그런 얘기하니까 엄마도 왜 너만 그렇게 했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만두라고 안 하시고 네. 되게 지지해 주셨죠.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또 이해창 선수가 프로에 올 수 있게 또 많은 또 도움을 주셨군요. 부모님께서 네. 지금도 또 이렇게 매번 건강식도 챙겨주시고 네.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부모님께 우리 이 기회를 빌어서 영상 편지 한번 네. 네. 이거를 보실지 안 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항상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사실 프로에 처음 들어올 때는 부모님한테 더 큰 소리를 많이 쳤던 것 같은데 정말 네. 성공하고 막 효도하겠다고 큰 소리를 많이 쳤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잘해서 좀 보시기에 뿌듯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심금 울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네, 그냥 뭐 이런저런 부분.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노주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포지션을 포수로 선택한 이유나 계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포수 자리가 일단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네. 장비를 차고 뭔가 혼자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막 지시하고 이런 게 되게 네. 멋있어 보였던 것도 있고 제 초등학교 때 이제 리틀 야구에서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네. 4학년 말 겨울에 갔어요. 근데 5학년이니까 근데 전학을 왔는데 6학년 형들이 그 좀 흔히 말하는 뭐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은 없지만 네. 좀 더 좋다 싶은 포지션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중견수, 유격수 네. 뭐 다 이렇게 다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야구 그때는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감독님은 중요한 포지션을 맡기고 싶고 선배들 포지션을 갑자기 와서 뺏을 수는 또... 없으니까 아무래도 뭐 프로면 모르겠지만 그쵸. 초등학교 때는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기도 했고 때마침 빈 포지션도 포수고 해서 그래서 포수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았죠 그때. 그래요? 되게 좋아했어요 포수 하는 거를. 사실 원래 포수는 보통 조금 다들 약간 기피하는 포지션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는데 네. 어떤 면이 좋으셨던 거예요? 포수라는 포지션이? 뭔가 그래도 사실 그거를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해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오다가 네. 프로에 와서 어느 순간 이제 포수에 대한 그런 애정이라고 할까? 조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 팀에서 외야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외야수로 바꿔보자. 그때는 또 포수로서 수비를 너무 못하기도 했고 해서 네. 외야수로 가보자 해갖고 사실 그때는 조금 뭐 권태감 비슷하게 포수 자리에 대한 그런 좀 지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조금 있었어가지고 네. 외야를 갔는데 경기를 하고 그런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를 항상 제일 네. 가까운 데서만 하다가 제일 그쵸, 멀리 그쵸. 가니까 네. 네. 저는 이제 포수를 하다 가서 그런지 몰라도 집중도 되게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재미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꼭 물론 안 그랬겠지만 땀 한 방울 안 나고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네. 계속 받아서 아 포수라는 자리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이후로는 애착이 가고 그렇게 됐죠. 오 그렇군요. 되게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더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게 좀 더 소중해지고 좋아지고 약간 그런 케이스군요. 포수라는 네. 자리가 되게 또 감동적인 얘기를 또 하나 듣게 됐네요. 아 자꾸 그렇게만 들으시면 안 돼요. 아 너무 감동 진짜 눈물 한 방울 또르르. 아 다음 질문 넘어가. 이게 감동적인 눈물 나는 이야기 한번 들어봤으니까 이제 또 슬슬 그 얘기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말 누군지 모르겠는 미스터 JY 킴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하나의 섹시가의 이해찬 선수 안타치고 일루에서 스스로 아 이번 타석 겁나 섹시했어 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있나요? 이거를 네네네 이 댓글 써주신 분이랑 네. 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한테 오 네 물어보더라고요. 형 이거 댓글 쓴 거 제가 좋아요도 눌렀거든요. 네네. 근데 뭐 댓글을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긴 좀 그래가지고 네. 야 이거 뭐냐 막 이랬더니 형 그거 잘 살려줘야 돼 막 이런 거예요. 압박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네. 형 그렇게 생각했던 적 있어 없어 그래갖고 네. 없다고 아니, 없는데 네, 아니 치고 나서 네. 아 만족스러웠던 적은 있어요. 물론 있죠. 네. 치고 나서 아 이번에 되게 그래 잘 한 것 같다라고 네. 만족스러울 때는 있는데 제가 이게 섹시가이라는 뭐 별명이라 그러나 이게 붙여지고 나서 팀원들도 네. 그거를 되게 좋아해줘요. 코치님들까지도 저한테 이제 섹시가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다가. 네이버에다가 이 섹시하다의 정의를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봤는데 아세요 혹시? 모릅니다. 모르지만 섹시하다의 정의가 아 그 성적 매력을 어필하다래요. 성적 매력을 어필하다. 그 이게 네. 단어가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사실 조심스러운 단어인데. 네. 그래가지고. 바꿔 생각하면은 내가 안 타치고 나서 아 나 이번에 성적 매력을 어필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그건 아니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다 근데 만족스러웠던 적은 있다 네 그 정도 대답 이 정도면 대답이 되나 아니죠 그 약간 이렇게 진짜 멋있게 막 안타 탁 치고 나서 약간 남성 호르몬 아니 뿜뿜한
하는 나의 아니, 모습에 스스로 아, 진짜 겁나 섹시. 야구장에 솔직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팬분들 한 분도 네. 없는데 남자끼리만 시합하고 있는데 아, 치고 나서 아 내가 선배 무슨 성적 매력을 어필했어. 아, 진짜 아, 섹시했어 이거 아니잖아. 그 말씀은 지금 팬분들이 계시면 그 생각 할 수 있다. 팬분들 계시면 그냥 나 완전 막 그 엊그제 같은 이루타 탁 치고 나면 그냥 와, 나 방금 약간 요 정신을 잘 차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꾸 본인 섹시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좀 섹시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도원님께서 주신 질문 내지는 부탁입니다. 응원가 직접 불러주세요. 하나의 섹시. 이거 있고, 아, 이거 바로 같이 갈게요. 흔한 이름님께서 노래 잘한다는 썰이 있는데 증명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노래 잘한다는 아니요, 썰이? 아니요 증명 불가능해요. 이것도 독수리 한 마당 각이 싹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이, 어떻게 자 응원가부터 어? 아 이거 노래 잘한다는 썰이요? 저희가 어,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도 어. 사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요 잘하지 못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노래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또 응원가가 워낙 또 좋잖아요. 네. 아주 저도 약간 이게 완전 이거 최애 응원가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한번 안무도 제가 알기로는 아는 걸 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아까 가르쳐 주셔서 아는 게 뭐였지? 아 제가 가르쳐 드리기 전에 아셨잖아요 이거. 제가 아 맞다 맞다 전 건가요?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아, 있어요. 자, 하나, 진짜 그냥 맞다, 바로 불러? 아 네. 저희 아니면은 뭐 한번 아, 배경 아니면... 음악이라도 깔아드릴까요? 하나의 섹시가이. 넘어가시죠. 어, 왜요? 아니 물론. 아니 하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셔놓고 그 어우. 그러면 그 아니 1절만 불러주세요. 1절밖에 없지만. 2절도 있어요? 1절만. 자 같이 해드릴게요. 그럼 어때요? 괜찮죠? 안무 그럼 같이. 안무도 같이. 어때요? 괜찮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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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섹시가이 대창 안타 하나의 섹시가이 아 못하겠다 이거 한 걸로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한 걸로 해주세요. 네 저희가 어차피 뭐 독수리 한마당에서 무대도 뵙고 보고 또 뭐 비시즌에도 많이 뵐 것 같으니까 저희 그때 노래는 응원가 시키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때는 네. 완전 노래 한 곡 딱 뽑으셔야죠. 가장 자신 있는 노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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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네, 하면 안 되는데. 이미 저희 녹화 다 됐습니다. 팬분들 앞에서.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우리 이해찬 선수 마음이 따뜻하고 뿌듯해질 수 있는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흔한 치킨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해창 선수, 작년까지 이글스 주니어들이 아들이 많았는데, 해창 선수는 또 딸, 귀여운 두 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딸바보 해청 선수, 우리 두 딸 자랑과 함께 딸 아빠로서의 좋은 점들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일단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안 예쁘겠어요. 아, 잠깐만요. 네. 여기 근데, 우리 봄이 아니, 서리 사진 좀 받아서 여기 띄워주세요. 예쁜 봄이 서리. 어. 이렇게. 오, 이거는 팬분이 그려주신 거예요? 네. 와, 대박이다. 이게 해청 선수예요? 네, 네. 붐이 서리를 팬분들께서도 되게 좋아해 주셔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야구장에도 너무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관중 제한이 풀렸을 그쵸? 때 네. 아, 맞아 맞아 네, 주말에 한번 대전에 와서 네. 그 아마 그날이었을 거예요. 키즈데이 맞아요 맞아요 그날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둘째 서리가 낮잠 자다가 시간을 놓치기도 하고 그날따라 유나 또 그날따라 경기 되게 빨리 끝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미 8인가 9회여가지고 못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안 들어왔다고.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기회가 금방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 여기 앞에 이글스 샵이라 그러나요? 네네네. 저기서 맞아요. 네. 유니폼도 다 맞췄거든요. 네. 아, 너무 귀엽겠다. 자수까지 다 해가지고 네. 애기들 거 사줬는데 네. 아직 한 번도 못 입고 있는데 그러게요. 많이 아쉽고 뭐 자랑이라고 하면 야구장에서 좋은 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날도 있잖아요. 뭐 잘 못한 날이라든지 좀 좋지 않았던 날도 그거를 이제 오래 끌고 가면 안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자연스럽게 집에 가서 아기들을 보고 나면, 예, 그게 많이 전환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아요. 또 모든 아빠들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사실 또 야구 선수들은 특히 그러니까 결혼을 좀 다들 일찍 많이 하고 아기를 많이 일찍 낳는 이유가 또 그건 것 같아요. 진짜 체력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힘든 일이 많은 직업인데 또 진짜 그렇게 또 아기들 보고 이렇게 힐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 그날 보미설이 너무 기다렸는데 아쉬워요. 그때 하성이는 저희가 봤었거든요. 진영 선수 아들. 근데 보미설이 못 봐서 너무 아쉽고 저희도 얼른 꼭또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저희 보미설이도 이글스 TV에서 또 만나볼 수 있는 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저희가 준비된 질문이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저희가 벌써 거의 1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예, 여기서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구 이야기도 해보고, 또 섹시가의 이야기, 그리고 가족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 조금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잘 그래도 진행해주시고 이끌어주셔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예, 뭐 네. 재밌었던 것 같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했네요. 그러니까요. 응원가 부른 것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약간 정신을 좀잘 차리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네. 네,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저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줄 모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빨리, PD님이 계속 빨리 하라고 옆에서 해가지고 사실은 응원가 질문도 훨씬 더 많이 끌수 있었는데 아쉽게 못했습니다. 음식 질문도 그렇고 저희가 뭐 추후에 기회가 굉장히 또 많을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해보는 걸로 하겠고 조금 이제 이해창호 선수 앞으로 남은 시즌에 또뭐 각오라든지 이야기를 조금 또 해주신다면요. 지금 저희 팀이 기대해 주신 것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끝날 때까지 정말 한 게임 최선을 다해서 한 경기라도 더 이기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팀 선수들이 진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또 부상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있는 선수들하고 같이 다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분들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팀에 오기 전에 하나이글스라는 팀이 정말 열정적인 팬분들이 많고 응원을 너무 압도적으로 해주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사실 많이 기대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야구장에 많이 못 찾아주셔서 사실 제가 그거를 겪어보지 못한 점은 너무 아쉽고요. 내년에는 상황이 좀더 좋아져서 저희 팀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또 팬분들 전처럼 그런 압도적인 응원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야구장에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또꼭 내년에 야구장에서 우리 팬분들과 함께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야구장에서의 또 우리 이해창 선수 활약 역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이제 그 독수리 한마당과 우리 비시즌 컨텐츠, 우리 마무리 캠프 컨텐츠에서 이해창 선수 많이 많이 만나는 걸로 하겠고요. 준비되셨죠? 아, 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